산책을 하고 있었어. 가고 있었어. 근데 갑자기 이제 유모차 끈 남자랑 여자랑 막 부부인지 뭔지 모르는데 좀 남자가 유모차 끌고 있었거든. 깔끔한 그런 아빠 스타일이 아니라 좀 이렇게 건들건들한 스타일이지. 막 그런 스타일이었거든. 근데 내가 이제 걸어가고 있었어. 근데 갑자기 유모차 끈은 이제 애기잖아. 말도 못하는 애기잖아. 근데 나 들으라는 식으로 님이면은 애기 이름 님이 물어 물어 막 이러는 거야. 나 듣게끔 미미야 강아지 어 누가 물어 막 이래. 그러면 지들끼리 막 웃는 거야. 근데 좀 짜증이 나는데 그냥 이제 갔어. 그냥 지나갔어. 근데 내 뒤로 이제 걸어오면서 갑자기 계속 물어 막 이래 나한테 계속. 그러면 지들끼리 계속 웃는 거야. 근데 나는 솔직히 거기서 내 마음은 제가 제 강아지한테 그쪽한테 물으라고 하면 기분 좋지. 이런 말 하고 싶어. 뒷감당할 자신 없어 하지 마. 잘 잡았어. 그런 새끼 나한테 걸리면 그만하시죠? 난 내 목소리랑 내 저기로 해야 돼. 그런 말이 되게 무례하다는 걸 알려. 무례한 거. 그러니까 지네끼리 그걸 또 깔깔대고 웃고 물어 그러잖아. 물어 그런 자체가 일반 평범한 할 수 있어? 어? 웬만한 그 직장 능력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어? 상대 안 하는 게 상책이야. 쌤 까고 그냥 가는 거야. 열 내지 말고 그런 멘탈을 키워. 나는 그래서 내가 아니야 괜찮아. 막 이렇게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아니 하지 마. 어 조용시 같아요. 더 어설퍼인 하지 마. 그러거나 아니면 제가 저희 걔가 그쪽 애한테 물어 이러면은 기분 좋으세요? 이렇게 아니 하지 마. 엽서배 하지 마. 그거 아니야 인형아. 그렇게 하면 안 돼. 그러니까 물어 이랬을 때 우리 물어 소리 아는데 어쩌실라고? 난 그러지. 그럼 그런 걔를 끌고 나오지 마세요. 이런 식으로 애한테가 할 소리야? 교육을 그렇게 시키면 어떻게 할 건데? 부모가 돼갖고 그럼 되겠어? 누가 물어! 내가 자기 새끼한테, 자기 자식한테 걔한테 물어! 이런 식으로. 저 이런 경우도 처음이라서요. 나 그때 듣다 처음 들었네. 아니, 어떻게 내 아이한테, 요즘에 동물에 대해서 그 교육을, 어떤 세상인데, 어? 아니, 어떻게 얘를 살아가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? 이래야지. 교육을 그렇게 시키면 안 되지. 어? 나는 아주 그냥 엄청 잘할 수 있지. 나는 그냥 앉혀놓고도 앉아봐. 이러면. 아, 너는 이제 거기다 존칭만 쓰면 되지. 아이한테 교육을 그딴 식으로 시키면 되겠어요? 너 그렇게 싸가지 말 못하잖아. 쌍욕하면서 하지 마. 직접적으로만 나한테 치지 않으면 그리고 우아하게 경찰 신고 이런 정도로 해. 엄마 아빠 내 말 틀렸어? 그거 아니잖아. 아 그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해? 이러 갔다가 어? 물어 뭐요? 난 그러지. 아 그쪽 개한테 내가 무슨 그쪽 개한테 그래요? 막 이럴 수 있잖아. 보통은 아니 우리끼리 한 말이고 뭐 우리끼리 한 말이고 그쪽 개한테 그랬어요? 그러면은 그러니까 진행이 됐군 봐도 네가 뭐 모르고 겁대가지고 갔어? 그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. 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? 걔가 여기 한 마리만 있으니까 내 개한테 그렇게 저런 짓 하나 난 그렇게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아니면 다행이고요 그러면. 그러고 가면 돼. 뭔지 알지? 네가 여기서 어쩔 거야 그러면. 싸우기 쉽지? 왜요? 근데 왜 그러는데요? 사람이 뻔히 듣고 있는 데서 그렇다는 게 지금 예의 어긋난 이럴 때 고상하시면 좀 화면 나오는 거야. 너무 예의 어긋난 행동 아니에요? 근데 왜요? 이런 식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야지. 그때는 이제 이 양 일을 저지받았으니까. 그럼 그쪽에서 어떻게 나오냐 했잖아. 너도 할 수 있어. 아 왜요? 왜 어머니 이러시나요? 그 사람들 대답은 소리가 크거나 단순하다고. 그러면 그럴 때 깐죽깐죽 멘탈 진짜 부여잡고 그렇게 하면 이기거든. 100%? 100% 이겨. 그러고 나서 싸움이 커지면 경찰 부리기 제일 쉬운 딱 그거야. 그리고 요즘에 CCTV 잘 돼 있어서 얘네가 이 개가 어떻게 했다 막 거짓말 시키면 CCTV 저 판독 저 CCTV 좀 봐주세요 제발. 그런 사람이 더 보고도 소리 지르고 지랄해 경찰하고. 그러면 경찰이 딱 직접 눈에 딱 보면 말하는 쪽 보면 다